하버튼에서 로얄 크라운이나 펜타니스트 SC처럼 퐁타의 덩치찍이 난잡하게 섞인 건 어떻게 잘 쳐지나요? 자, 패턴을 볼까?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 여기. 여기는 피지컬 문제예요. 막 대충 그렸는데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좀 많이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나마 좀 쉽게 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그것도 이제 마디선을 보면서 친다는 거. 왜냐면은 그게 박자 잡으려고 그런 건데, 근데 아우 그거는 이거는 처리력이랑 관련이 없구나. 좀 판정에 관련된 거라서. 처리력을 높이시려면은 예, 좀 많이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많이 하냐면 이런 유형의 패턴이 나오는 곡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오릅니다. 무조건 올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연타에 약해, 그러면은 연타가 많이 나오는 곡을 열심히 하시면 되고, 뭐 트릴이 약해, 그러면은 트릴이 많이 나오는 곡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뭐 처리력을 높이는 방향이랑 처리력을 높이는 방향의 연습이 있고 판정을 높이는 방향의 연습이 있어요. 처리력은 일단 무작정 많이 하면 돼요. 근데 판정은 그거예요. 여기서 왜 90%가 낫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근데 처리력도 생각하는 거 있어요. 여기서 왜 틀렸을까? 근데 일단은 여기서 왜 틀렸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인물이야. 일단은 이 무작정 많이는 초보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연습 방법. 왜냐면 아직 많이 노래들도 많이 한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많이 없겠죠. 다양한 패턴들을 접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경험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진짜 다 해봐야 돼요. 편식 없이. 초보분들 입장에서는 뭐 연타 패턴이든 트릴 패턴이든 뭐 폭타든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다 해봐야 돼요. 편식하면 안 돼. 만약에 편식을 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트릴이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트릴이 많이 나오는 패턴 하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그럼 이제 또 여기서 왜 틀렸을까 생각을 할 때가 오면은 그때도 또 편식을 하고 있어요. 트릴 노트를.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레더에 만약에 딱 들어가는데 트릴 많이 나오는 체보가 한 막 두세 개씩 나왔어.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편식 없이 해야 돼요. 편식 없이 해야 되고 그 여기서 왜 틀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제 그 맥스 콤보죠. 맥스 콤보를 노리시는 분들. 예, 특히 SC 체보들은 기존에 이제 노멀 하드 맥시멈에 없던 그런 체보의 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SC 패턴은 꼭 무조건 하셔야 되는 그런 패턴이에요. 막 이런 패턴들 나오고 막 요런 패턴들 나오고 특히 13동치, 46동치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SC 패턴들을 필수적으로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판정, 여기서는 왜 90%가 낫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고인물 중에서도 완전 싹고인물인데 이 사람들은 퍼펙트를 노리시는 분들 아니면 혹은 S랭크.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연습 방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전곡 순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레벨부터 돌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적합한 레벨들. 내가 예를 들어 S랭크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한 12레벨까지는 간신히 S랭크가 나와. 그러면은 12레벨을 쭉 도세요. S랭크 작을 쭉 하는 거야. 끝나면은 13레벨 S랭크 작 쭉 하고 그 다음에 14레벨 쭉 하고 이런 식으로 1레벨부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레벨과 목표를 찾아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뭐 12레벨이 S랭크가 간신히 나온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파면은 퍼펙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파면은 올컴할 수 있겠다 뭐 아니면 다른 분들은 뭐 파면은 A랭크 하겠다 이런 분들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맞는 레벨과 목표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레벨 때 노래들을 다 도세요. 그러면 실력이 안 오를 수가 없어. 진짜 편식하지 않고, 아, 물론 뭐, 언론이나 새드머신 같은 건 편식해도 되는데, 그런 거 아니고, 웬만한 건 일단 편식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전곡 순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또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은, DJ 맥스만 하지 마세요. 다양한 리듬 게임을 하세요. 뭐, 굳이, 비만이 게임 안 해도 됩니다. 뭐, 이지투 하셔도 되고. 이게 왜 제가 다양한 리듬 게임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데서 했던 짬이 DJ Max로 와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더 빨리 늘어. 실력이 더 빨리 늡니다. 아, 그러니까 좀 센스라 그래야 되나? 노트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센스. 그런 것도 오고, 물론 판정감도 오고, 다 전체적으로 와요. 그러니까 좀 다른 리듬 게임을 열심히 하신 것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뭐, 싸볼, 노스테일지어, 투덱, 파푼, 이런 거 저도 다 했었기 때문에, 이런 리듬 게임 짬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트를 보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게임도 금방금방 늘어요. 익숙해지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DJ Max도 얼른 빨리 적응을 해가지고 OSL 대회도 나가고 그런 건데 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일단 씹덕김이라고 거르지 마시고 다좀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실력이 늡니다. 진짜로.